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KBO 리그 NC와 키움의 여덟 번째 맞대결. 1번 타자 박민호, 2번 권희동, 박건우는 3번 지명 타자입니다. 데이비스는 4번, 5번은 박한결, 6번 김희진, 신민혁이 수입패를 막기 위해서 나섭니다. 시즌 15경기 모두 선발 나와서 5승 5패 3.9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이주영이고 2번 도슨, 3번 김혜성, 송성문은 4번입니다. 5번 최주환, 6번 장지영, 헤이수스의 16번째 선발 등판 경기입니다. 올 시즌 8승 4패 3.27 성적, 현재 다승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 6타수 4안타 밀어친 타구는 유격수죠. 김태진 쉽지 않은 타구였는데 정확하게 뿌렸는데 아 볼을 놓쳤어요. 네, 너무 평범한 실책이 나와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약간 뒤에서 잡긴 했었는데 이 송구가 약간 사이드로 던지면서 5월 23일 경기는 6과 3분의 1이닝이 실점. 스타트를 끊었고 권희동 타구는 좌중간 엔터. 박민우는 3루, 3루에서 마지막 코너 홈승부 홈에서 홈에서 셉 홈에서 힙. 실책으로 인한 적시타. 여기에 박민우의 홈대시. 코치의 과감한 판단이 있었고 박근우의 타구는 3루간의 안타. 연속 안타로 다시 득점권의 기회를 잡고 있는 다이노스입니다. 안타를 아직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맷 데이비슨. 팔쪽에 맞았어요. 아, 흔들리죠. 헤이수스가 말 그대로 힘든 1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좋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배트가 부러졌고 많이 벗어나면서 1루 먼저 1루에서 아웃입니다. 4-6-3의 더블 플레이. 그 과정에서 권희덕은 홈으로 들으면서 NC가 두 점째를 1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6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배트가 돌아갔고 애매할 수 있는 타구예요. 우측 빈 공간 떨어지면서 드디어 김희집이 이번 고척 시리즈 첫 적시타를 기록합니다. 네. 박건우의 득점 3-0. 버리고 있는 이주영. 8구 바깥쪽 볼이었어요. 아쉬운 듯 허리를 숙였던 신민혁. 도슨이에요. 그리고 날카롭게 지차 없이 오중간에 장타를 뽑아내고 있는 런쥔도스. 이정도 3루 돌아서 전력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추격을 시작하는 키움 히러즈. 역시 불방망이의 런쥔도스 선수입니다. 네, 이 키움의 타격이 2차전 내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파울 타구 연속 2개 찍어 때렸는데 이 타구는 유격수 대쉬 잡아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네, 이게 결과를 잘 맞는 거죠. 김혜성 선수는 어쨌든 바운드가 이 됐다 그래도 2루 주자를 3루까지 보냈기 때문에 네. 대성공. 그렇습니다. 네네. 바깥쪽으로 빠져앉아 있는 김영준 포수. 멈쪽으로 타구가 갔고 깊숙해요. 박민호가 몸으로 막아냈는데 1루에선 세이브였습니다. 결국에 도슨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최주환의 타점. 한 점을 더 보태는 키움 히로 3-2로 만들었습니다. 맞추고 있습니다. 15경기 자 퍼 올렸어요. 그리고 이 타구는 우측으로 높이 피해가면서 동점을 향해 펜스를 넘어갔어요. 동점포로 적중되면서 정말 엄청난 홈런을 지금 보여줍니다. 아, 변상권이 콜업된 이후로 정말 맹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와. 결정적인 또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변상권. 김진의 타구도 내야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네. 이제 9번 타자 김태진 선수입니다. 번트를 댔어요. 잘 되죠. 포수 김영준 잡아서 빙글돌아 1루에 처리를 시켰습니다. 네. 희생번트 성공시키는 김태진. 네, 번트가 무리 없이 완벽하게 이 보낼 번트 아주 잘했고요. 높습니다. 3루 강하게 맞췄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이동. 중견수 뒤로. 중견수 워닝 트랙에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2루 주자 김재현 리터치 이후에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로니 도슨. 그리고 지치지 않게 우측 안타. 도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역전 적시타에 2루까지 단숨에 역전 키움 히어로스. 김혜성입니다. 원앤원. 날카롭게 타고 우익 찾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수비 쪽에서의 허점을 보이면서 도슨 득점 김혜성 3루까지. 아, 이 권희동의 수비는
아쉬운데요. 아, 이거는 예상하지 네. 못했었던 그 캐치가 나왔습니다. 아차에서 이제 점프까지 했는데 네. 글러브 끝에 맞으면서 선두 타던 6번 김희집 날카로운 스윙 좌측에 안타. 이제 김희지 좀 풀리네요. 예. 네, 오늘 중요했어요. 첫 타점을 낼 때도 중요했고. 타석에 서우철 7번 타자. 예, 움직였어요. 아, 지금 보크선은 됐습니다. 아, 어제도 보크 장면에서 네. 이게 함지웅 주심의 보크선은 저도 바라보는데 순간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투앤원 툭 밀었습니다. 김혜성 쪽 진루는 성공시켰고 타자만 1루에서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네. 김희집은 3루까지. 김영준은 3타수 무안타.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외야쪽 깊숙한 타하고 중견수 장재영 잡았고 3루했던 주자 김희집 태그업 이후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차 추격 5-4. 자, 4회 선두 타자는 김재현. 아, 김재현 타격감 좋네요.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오늘 벌써 멀티히트. 이번 시리즈 4개째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김재현. 네. 서철이 앞쪽으로 전진 수비를 하고 있고요. 김태진의 번트. 네. 심력 잡아서 1루에 뿌렸습니다. 두 차례 모두 희생 번트 100% 성공시키는 김태진 선수입니다. 네, 번트를 정말 잘 되네요. 득점권의 찬스 1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국향이 돌렸어요. 벤트를 치고 던졌고 이타구랜드 박영훈 특 벤스를 넘어갔어요. 이종의 투런샷! 차이를 벌려놓는 키움 히로즈 시즌 6호! 5-4에서 7-4를 만드는 다시 달아나는 키움 히로즈입니다. 네, 모두가 함께 이 공격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키움입니다. 3년 전에 NC의 투수들을 굉장히 괴롭혔었던 다양한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무서운 네. 그런 타선으로 보이네요. 바로 이제 올해 타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볼넷 홈런 맞은 이후에 도슨을 처리했지만 김혜성에게는 볼넷을 내주고 있는 신민자 NC의 투수가 교체가 되겠군요. 2승 1패 평균 자책점은 5.3입니다. 잘 맞았어요. 박민의 키는 살짝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김혜성은 어느새 3루 베이스에 서 있습니다. 네. 송성문의 오늘 경기 첫 안타 주자는 3루 1루. 자, 어렵게 블록킹했고 그 사이 김혜성 홈으로 들어와요. 홈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번개같이 홈플레이트를 쓸었던 김혜성의 득점. 바깥쪽 공을 건드렸지만 힘없이 떠 있습니다. 자, 이 타구 야수들이 진입하는데요. 아, 어려운 타구를 박민호가 잡지 못했고 그 사이 송성문의 득점. 오늘 NC의 외야진들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뭔가 이 콜플레이스에 좀 이 아쉬움이 있죠. 지금은 박민우가 잡기엔 참 어려운 타구였는데요. 가볍게 밀어내면서 권희동 결국에는 안타로 출루합니다. 네, 오늘 뭐 강인구 감독이 2번 타선 권희동은 성공했네요. 네. 박건우. 쪽 떨어지는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삼진 6개째를 잡고 있는 볼 카운트는 1-1. 날카롭게 좌중간에 큰 타구. 이 타구는 추격을 알리는 토르샷. 데이비슨의 이번 시리즈 첫 안타가 홈런을 터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NC 다이노스. 네, 데이비슨의 24호. 이번 이닝이 들어가지고 이 NC는 박세호 선수의 그런 이 선수단의 메시지, 선수들이 꼭 뭔가를 반전시키고 싶어했습니다. 3차전 내내 좀 침묵했었던 이 데이비슨 선수의 홈런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박한결 바깥쪽 떨어지는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네. 스윙 삼진아. 김희집 완전히 살아나는군요. 네, 그러네요. 오늘 3안타 경기. 데이비슨이 140m 뚫고 홈런. 서철 중전 안타. 오, 실책이 나왔어. 뒤로 약간 흘린 사이에 네. 그 틈을 타서 김희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뭐 2사지만은 뭔가 좀 불안하게 네. 흔들렸던 헤이수스. 결과는 바깥
아주 높은 볼에 벤트 돌아갔군요. 여기서 힘든 5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잘 맞은 타구는 좌중간에 방향좌측 펜스를 넘어갔어요. 권희동의 솔로샷 이제 두 점차. 오늘 3안타에 타점 2개 2번 타자 역할을 100% 이상 만들어내고 있는 권희동의 솔로퍼가 터지면서 이제 9대7 두 점차로 추격하는 NC다이노스입니다. 1.70 홀드 10개를 챙기고 있고 상위 타선의 연결을 좋게 만들고 있는 김재현. 자, 유인계 속지 않는군요. 그리고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재현 오늘 3출루의 멀티 히트입니다.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전진 수비했던 손아섭이 뒤로 이동 가볍게 김태진의 타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투아웃.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가볍게 돌리면서 좌익수! 좌익수! 자, 잡지 못했고 바운드가 된 상황에서 공을 잡았던 권희동 선수였습니다. 잡기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지열이 3&1에서 뿌렸습니다. 몸쪽에 빠른 볼이었는데 ABS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투앤투에서 빈바지 타고 투수 김지열 1루에 터스. 리그 최고의 불펜 김지열이 김혜성을 넘어가면서 이 만루의 위기를 정면 돌파합니다. 2세이브 3.41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조상우 선수가 3엔터 풀카운트 6구는 빠졌어요.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하는 NC다이노스 권희동 선수입니다. 3엔터 풀카운트 약간 먹힌 타구인데 이 타구가 왼쪽에 떨어지 않다. 애매한 곳에 떨어지면서 볼넷 위 안타. 주자는 2명. 주자 2루 1루 변화구인데 이 타구가 2루 같아 1루까지 들어가는군요. 결정적인 더블 플레이. 오엔투 변화구 밀어냈고 삼루수 어렵게 잡아서 송성문이 마지막 컨트롤 잡아냅니다. NC의 74일 만에 3전 수입. 이번 3연전 3경기를 모두 쓸어담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